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미 녹화를 다 했었는데 강의를 그러니까 오픈엣이 마지막입니다. 알고리즘 코드와 동작하는 것을 녹화를 다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순서가 안 맞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론적인가? 이론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뭐냐니까 지금 현재 토미 김밥 토미 런치 박스에 ABC 어마운트가 이만큼 있고 지금 이게 어떤 화면인가요? 다른 화면 좀 보죠. 지금 홍길동 홍엔터티입니다. 홍길동의 홍엔터티의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를 보니까 갭 밸런스 표준 화폐가 97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미 김밥 토미 김밥의 밸런스 시트를 보니까 갭 밸런스가 103이 있는 거예요. 자, 97과 10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97과 10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게 절대로 위조나 변조될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해킹한 것도 아니고 해킹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든 것이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백그라운드 상에서 이런 것들이 동작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미 잘 동작하고 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은 여기는 한경 수풀 한경이고 얘는 한림이에요. 한림이고 제주도고 한국이고 그러니까 읍면동 수준 그리고 광역시도 수준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1초에 수백만 번 혹은 수십만 번 혹은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요 데이터들이 바뀔 겁니다. 요 바뀌면서 이 바뀌는 이러한 데이터들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이 데이터들이 바뀌 나갑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그 시스템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방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실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코드들이죠. 굉장히 이번에도 코드가 많습니다. GitHub에 307번으로 업로드 시켜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코드가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을 일단 개념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실은 지금 이 녹화를 이미 다 떴습니다. 사실은 녹화를 떴는데 녹화를 뜨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처음 단계로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한 겁니다. 자, 홍길동이 있습니다. 이게 홍길동이 있고 그리고 홍길동은 항상 홍길동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대표하는 엔티티 홍 엔티티를 통해서 글을 합니다. 성춘향도 마찬가지죠. 성춘향도 자기 이름으로 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표하는 토미 엔티티로서 글을 합니다. 토미 엔터티는 뭘 파느냐니까 김밥을 팔아요. 떡볶이도 팝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팔고 홍길동이 그러니까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한 줄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것.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이만큼이 트랜잭션 마지막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 이 트랜잭션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단지 뭐 김밥을 샀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샀느냐, 금액은 얼마 있느냐, 김밥을 몇 줄로 샀느냐, 뭐 등등 배달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와서 가져갔느냐, 쨌느냐는 정보들이 트랜잭션 여기에 담기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명을 첨부해야 되겠죠. 색깔이 컬러가 좀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자, 요 됐습니다. 트랜잭션에다가 플러스 뭘 서명 홍길동의 서명 사인 들어가고 또 토미 김밥의 서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트가 딱 만들어지죠. 데이터 세트 이번에 색깔 또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이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들이 일단 하나씩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 거래를 했다는 증명서로서
각자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이 서류를 가지고 있고 토미 김밥은 토미 김밥대로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그래 자기가 서명을 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이미 1차적인 데이터의 진실성이 담보가 됐죠. 1차적 데이터 진실성. 1차적 데이터 진실성은 얘는 각자의 서명으로 증명하는 거죠. 자,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보내줘요.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홍길동은 홍길동의 수풀로. 홍길동 수풀. 홍길동이 속한 수풀. 모든 엔터티는 자기가 속한 하나의 수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미는 마찬가지 토미가 속한 토미 김밥의 수풀. 토미 김밥 수풀이야. 홍길동 수풀은 지금 우리가 뭘로 세팅해놨느냐니까 한경 수풀, 한경면. 그리고 토미 김밥은 한림 수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 데이터가 이 하나의 그래 트랜지션이죠. 이 트랜지션이 하나는 한경 수풀로, 하나는 한림 수풀로 두 군데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두 군데로 데이터가 띵띵 날아갑니다. 화살표까지 넣으면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화살표. 가져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한경 수풀은 뭘 하느냐? 한림 수풀은 뭘 하느냐? 둘 다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죠? 뭘 하느냐니까 일단 이 서명이 진짜 서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명 확인. 얘가 진짜 홍길동의 서명이 맞는지 홍 엔티티의 서명이 맞는지 베리파이 시그너처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하고 그리고 할림 스폴도 마찬가지 자기도 자기대로 베리파이 시그너처를 하는 거죠. 그죠? 요 과정을 거친다. 맞다. 맞구나. 그러면은 한경 스폴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요약본을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 트랜잭션의 요약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각자 한경 스풀은 한경 스풀대로 할림 스풀은 할림 스풀대로 각자의 요약본을 만들어내. 요약본 또 할림 스풀도 요약본을 만들어내죠. 이 요약본을 우리가 영어로 오픈넷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픈넷이라고 하는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오픈넷이라고 그래 하나의 트랜잭션이 한경 스풀에 가서 한경 스풀에 저장되는 오픈넷이어야 되고 그리고 할림 스풀로 가서 할림 스풀에 저장되는 오픈넷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홍 엔티티와 토미 엔티티가 둘 다 한경 스풀에 속한다. 그러면은 밑에 건 없죠. 위에 요것만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오픈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보장할 만한 기술적 장치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기술적 장치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요겁니다. 요게 지금 기술적 장치예요. 이 기술적 장치가 뭘 하는 것인지를 지금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픈넷을 만들었습니다. 오픈넷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가 1초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백 번, 수천 번의 오퍼넷이가 쭉쭉쭉쭉쭉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각자 수풀대로.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오퍼넷을 만든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경 수풀은 자기가 만든 이 오퍼넷의 아이디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나중에 오퍼넷이 아이디.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홍길동이 자기가 허미 김밥으로부터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이 서명을 보여주고 2차적으로 이것은 수풀에 저장되어 있다. 수풀의 오픈넷이 아이디, 이 아이디이다. 이 아이디가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딱 집어 보여주면은 그 수풀에서 이 아이디 보니까 이 아이디 내용에 홍길동이 토미 김밥으로부터 언제 어떤 모시에 몇 줄의 김밥을 어떤 교통편으로 구매했구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 2차적 데이터 진실성 2차적 진실성은 오픈넷의 수풀에 지정된 수풀에 저장된 요약본 요약본이 바로 오픈넷 그죠? 2차적인 진실성으로서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누가 도둑놈이 한경수풀에 침입해서 한경수풀 서버를 통째로 자기가 원하는 뭔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경수풀에 들어가서 이 수풀을 몽땅당 서버에 있는 내용을 몽땅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이상 한경수풀은 이 거래를 보장, 거래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또 추가적인 걸 합니다. 뭘 하냐니까, 오픈넷으로부터 아이디만 뽑아냅니다. 오픈넷의 아이디. 오픈넷의 아이디예요. 아이디. 얘도 아이디만 뽑아내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뽑아냅니다. 세 개의 아이디가 뽑아내죠. 이렇게 쭈루루루미 계속 뽑아냅니다. 몇 개를 뽑아내냐니까, 뭐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뭐 1000개면 1000개, 뭐 500개면 500개의 아이디가 저장된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박스. 그죠? 이걸 오픈넷이 박스예요. 오픈넷이 박스를 구성하는 거죠. 이 박스가 그래서 500개든 50개든 5개든 뭐 2개든 일정 수의 아이디가 박스에 차잖아요. 박스가 차게 되면은 박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박스를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하니까, 이번에 화살표를 반대로, 다시 반대표 화살표가 있나? 아, 여기 있군요. 반대로 해서 누구한테 보내는 박스입니다. 자, 얘는 색깔을 요구로 해줄게요. 그래서 자, 이런 박스. 이 박스를 이 한경수풀이 속한 광역수풀로 보내주는 거죠. 광역수풀. 그 광역수풀이 지금 누구냐니까 제주도 수풀입니다. 제주도 수풀. 네, 박스를 보내줘요. 자, 짠. 짠. 자, 젤더 스풀은 이렇게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젤더 스풀은 한경 스풀만 있는 게 아니죠. 제주도 스풀 속에는 여러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읍면동이 제주도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들이 줄줄줄줄이 계속 제주도 스풀로 전달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도 스풀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한경 스풀이 트랜잭션에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제주도 스풀이 바로 오픈넷이 박스에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넷이 박스가 트랜잭션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제도 스풀이 마찬가지 박스가 진짜 박스가 맞는지 서명을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오픈넷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다시 오픈넷이 오픈넷을 만드는 누가? 제도 스풀이.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 수풀이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완전히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보장하느냐니까 제주도 수풀이 보장합니다. 어떻게 보장하느냐니까 환경 수풀이 제주도 수풀에 전달했던 오픈넷을 제주도 수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아이디를. 그죠?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 박스들 있잖아요. 박스들. 이 박스들로부터 오픈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로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국에는 제주도 수풀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 수풀도 있고 부산 수풀도 있고 강주 수풀도 있고 등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럼 제주도 수풀의 이 데이터가 참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그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내고, 그죠? 이 박스를 각각 제주도 수풀 역시도 이 오픈넷으로 가까이의 박스로부터 오픈넷을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를 50개를 모아서 또 저장된 박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한국 수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한국 수풀. 여기까지 오니까 막 헷갈리죠, 그죠?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다시 릴로드 빠꾸해서 빠꾸를 할게요. 이 과정입니다. 자, 트랜잭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트랜잭션은 각각은 각자의 수풀로 전달이 되고, 각각의 수풀은 이 트랜잭션이 진짜인지 서명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확인한 다음에 이 요약본을 만들어내는 게 오픈넷이죠. 요약본을 만들어내서 줄줄줄줄줄줄이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죠? 해시 체인. 해시 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중에. 해시 체인. 이걸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따 코드도 다시 한번 보죠.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해시 체인을 구하고 해시 체인하고 오픈해시 박스는 좀 달라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오픈해시를 만들어낸 다음에 오픈해시 이게 일정한 수가 모이게 되면 참여는 그것을 아이디만 뽑아서 박스에 담아서 그것을 이 환경 수풀이 속한 광역 수풀로, 한림 수풀은 한림 수풀이 속한 광역 수풀로 그 박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광역 수풀은 박스를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이 박스가 광역 수풀에게는 단위 수풀이 트랜잭션과 받았을 때와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 트랜잭션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트랜잭션 데이터 요만큼이 광역 수풀에서는 이 박스입니다. 그죠? 그럼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 수풀이 뭔가 작업을 했죠.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요 작업을 그대로 제주도 수풀이 이 박스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또다시 위에 한국 수풀로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수풀은 다시 글로벌 수풀로 또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첫째는 오픈해시 박스고 두 번째는 해시 체인이에요. 해시 체인을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오픈해시 박스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요게 이해가 되셨나요?